자, 이 증시가 상승하고 우리 증시도 상승했습니다. 지금 녹화를요, 8월 11일 바로 옵션 만기일이면서 ELW 만기일 날, 옵션 만기일이 ELW 만기일이에요. 자, 녹화를 하고 여러분 이제 토요일 날 보시게 되는데요. 전일 미국에 뭐 전일부터 오늘 새벽까지겠죠.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 CPI 상승률이 둔화되면서 인플레이션이 정점을 찍었다. 뭐 이런 미국의 훈풍이 우리나라도 상승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자, 이러면서 우리가 이제 긍정적인 얘기가 나오지만 그렇다고 지금 이제 막 지수가 오른다. 콜맨이 막 등장할 시기는 아니에요. 우린 주어진 대로 수익을 ELW는 걷어들이고 종목은 자, 우리보다 힘센 무기명자가 들어간 배당 관련주들 특별 관계자가 더 이상 지분을 확보하지 않아도 저가의 지분을 확보 안 해도 이미 두둑히 지분을 확보한 종목을 잘 보시면 그때부터 이제 상승 흐름이 나오겠죠. 그래서 오늘도 이제 여러분들 보시면서 자, 몇 가지의 중요한 요점 정리를 해드리겠지만 ELW는 등락폭이 점점 확대될 수밖에 없는 상품이 많이 등록이 됐어요. 이미 3개월 전부터. 그게 바로 지금은 이제 8월 만기물이 끝난 거고요. 8월 만기물이 오늘 끝났지만 저희는 9월 만기물, 차월물을 안전하게 시작을 했고 그리고 10월 만기부터가 가장 등락이 큰 달이 됩니다. 자, 진정한 꿀 종목이 과연 숨어 있을까입니다. 자, 진정한 꿀 종목 한번 이 중에 있겠죠? 효성 첨단 소재 그리고 6개 종목을 제가 항상 드리면 여러분이 이 중에서 보셔야 됩니다. 두 번째 한신기계요. 그리고 그 다음에 키다리 스튜디오 그리고 금양 또 여기에 이제 여러분이 보실 때 에이리치 사마 알 미늄 이렇게 여섯 종목이에요. 여기서 무조건 하나를 잡아서 지켜 올라간다. 여러분 그 생각만 하지 마시고요. 정말 맞아요. 어느 때 보면 안 살 걸 이런 생각 하시잖아요. 꿀 종목도 떨어져도 성풀 종목도 떨어져도 성공을 풀이하기 위한 건데 우리가 성공을 풀이하기 위하면서 하나도 풀이 안 하고 그냥 무조건 잡아서 운 좋아 얼마 벌었다. 물론 계속 운이 좋으면 상관없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 얼마나 속상해요. 그럴 바에는 자, 현금을 들고 있는 게 가장 좋잖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부터 종목을 사실 때 철저하게 재무구조는 어떻고, 지분은 어쩌고, 무기명채권은 어쩌고, 이 회사가 발행하는 어음은 어떻고 확인해야 되겠죠. 회사가 좋다 그랬는데 발행한 어음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어음이요. 낮은 가격의 회사가 지분을 확보할 수 있는 콜옵션, 아, 지분을 확보한 것까지는 괜찮아요. 나 회사가 지분을. 근데 자, 이자로 다 무기명자가 빼가거나 막 이런 채권은 안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효성 첨단 소재, 한신기계, 그리고 키다리 스튜디오, 금양, 에이리치, 사마 알미늄 이 중에서 보시면서 자, 어떤 종목에 해당이 되는데 이 종목의 채권을 알고 싶어요. 이 중에 채권이 있는 종목이 있고 없는 종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여러분이 그런 종목에 대해서 채권에 대한 도움을 받고 싶으면 바로 샵 3772의 구미영 하시면 또 오른쪽 여기 밑에 하단부에 왼쪽 이렇게 보시면 왼쪽이시겠네요. 하단부에 QR코드 보이시죠? 그걸 딱 휴대폰 카메라를 거기다 갖다 대시는 거예요. 그러면 자, 자동으로 들어오시지만 참여 번호는 1234입니다. 자, 그냥 막바로 들어가고 우리가 이 종목이 간다. 그러면 세상에 백전백승이 어디 있겠습니까? 기다려서라도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인지 여러분이 스스로 지분도 보셔야지 되고요. 회사의 재무구조도 체크할 수 있는데 우리가 뻔히 아는 재무구조만 보고 들어갔다가 자 바로 성장주요. 우량주. 이미 우량주는 그래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삼성전자나 예를 들면 테슬라가 자 막 1000슬라에서 무너진다 어쩐다 했어도 결국 900슬라까지 지금 가고 있잖아요. 근데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종목이 위태롭게 될 정도다. 이런 종목을 들어가서 매번 맞출 수 있지 않습니다. 급등락을.
그럴 바에는 여러분 철저히 재무구조를 보고 회사의 어음이 어떤지 채권이 어떤지. 근데 채권 얘기하면 어려워하시지만요. 자, 채권이 없는 주식은 없습니다. 이 회사채가 있어야지 상장을 하잖아요. 그래서 체크를 할 때 저희 노란톡방에 도움을 받으십시오. 샵 3772의 구미영 치시거나 또 여러분이 자 QR코드를 갖다 대서 들어오시면 참여번호 1234 치고 들어오실 때 체크를 해드립니다. 자 그리고 자금이 그날 시장이 어떻게 되고 국채가 어떻게 되고 그럼 국채까지 알아야 되냐. 그러면 ELW도요. 지수 등락이 코스피 200 지수 제가 깜짝 놀란 게 있었잖아요. 코스피 200 지수의 200이 중요 순위 200이요. 아 누가 200을 정하냐고요. 중요 순위가 아니죠. 시총 200위가 중요한 것까지는 아니지만 시총이 200위까지의 지수의 합산을 보고 ELW는 자 거래라는 거예요. 그 지수가 오늘 올라가면 콜이고 빠지면 풋입니다. 하지만 오늘 콜이 세게 나왔다 그러면 그 다음 날 자 어떡할까요? 빠지면 풋이 풋 올라가는 게 잠깐 지수가 밀려버리면 풋 올라가는 것보다 자 콜 빠지는 게 더 크겠죠. 오른 만큼을 그래서 오른 만큼 팔아 나가는 것도 자 한 번씩 체크를 하시고 자 그럴 때 바로 노란 톡방에 도움을 받으십시오. 그래서 이 여섯 개 종목도 여러분이 매수에 막 집착하시기보다는 재무구조를 어떤 식으로 파악을 해야 되는지 꼭 체크를 하시고 어려울 때 노란 톡방으로 들어오십시오. 자 바로 대원화성입니다. 엄청 나게 상승은 아니지만요. 이 종목은 대원화성은 왜 지속적인 관망이라고 썼나면요. 요거 8월 6일 날 나온 거예요. 자, 한번 보여드리면 8월 6일 날 이렇게 하루 움직였습니다. 한 9% 정도 시초가에 매수하셨다 그러면 9% 상승했어요. 자, 그냥 지금 보여드리는 게 5분 차트예요. 그동안에 거래량이 없다. 거래량이 엄청나게 늘기 시작을 했는데 올랐다가 자, 이 종목도 빠진 움직임이었지만 전 대원화성의 차트는 지금 5분 차트는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딱 들어가서 보시면요. 유보율이 현금이 236.95예요. 부채 비율이 91.28 딱 봐도 어떻게 되죠? 현금 비율이 훨씬 커요. 부채보다 여러분 이것도 안 보고 들어가시면 안 돼요. 갖고 있는 회사의 현금이 그리고 금융비용 부담률이 0.96 너무 없어도 안 되지만 0.96이요. 자 부채를 높은 가격으로 갖다 쓸 정도로 막 돈이 없었고 절절맨 것도 아닙니다. 물론 제약회사 쪽이나 이런 쪽은 연구개발비가 많이 들어간 애들은 금융비용 부담률이 좀 큽니다. 금융비용 부담률이 커도 돈을 빌려서 연구개발에 참여한다는 건 미래가 있기 때문이지만 우리가 이때도 채권을 어떻게 발행했는지를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여기에 자 47.34%의 자 최대 주주 7인 왜 7인 우호 지분을 전부 다 갖고 있는데 47.34예요. 생각해 보세요. 최대 주주 특별 관계자 및 이 우호 지분이 47.34% 얘는 배당 관련주가 될 수밖에 없고요. 거의 50%에 육박한 자 회사의 특별 관계자 50%의 지분을 갖고 있습니다. 회사가 자 여러분 같으면 내 회사가 망할 것 같다 그러면 그래도 지분을 처분하겠죠. 자, 이 정도의 50%의 지분을 갖고 있다는 건 든든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원화성 같은 경우 여러분이 한번 유심히 지켜보셔야 됩니다. 물론 월요일 날 매수를 해서 8월 6일 매수해서 매도를 했다 그러면 9% 정도의 수익이지만 시초가에 매수해서도요. 보합권에서부터 움직이기 시작했으니까 9.몇%까지 하지만 지속적으로 한번 볼 만한 종목입니다. 여러분 ELW 관심이 많이 드셨어요. 근데 ELW 뭔 모르고 시작한다. 자 아무것도 모르고 시작해도 우리가 알아야 될 건 올라가는 건 콜이고 빠지는 건 풋입니다. 지수가 코스피 200 지수가. 근데 여러분은 선물을 보고 거래를 하세요. 선물은 후행이에요. 자 선물이 코스피 200 지수 밑에 있다. 백워데이션입니다. 선물이 코스피 지수 위에 있다. 콘텐코입니다.
언제라도 콘텐츠에서 지수가 하락할 때 더 센, 어떡하죠? 상승을 만 원에 팔아서 7천 원이 되는 것보다 잠깐이라도 돈을 투자해서 12,000원에서부터 떨어뜨리기 시작한데 우리는 그때 콜을 삽니다. 안 되죠. 볼린저 배트를 보고 ELW 안 돼요. 보조 지표를 보고 ELW 안 됩니다. 벌어졌다, 줄어들었다. 자, 바로 환율과 채권 발행을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자, ELW 생각하면 폭락하면 풋수익이고 상승하면 콜수익이에요. 적어도 콜과 풋을 양쪽을 갖고 있다가 오르는 쪽을 더 사야 되는데 이 오르는 쪽이 확실히 오른다. 이거는 채권 흐름을 보셔야 되겠죠. 그리고 환율과 함께 자금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안 보면 할 수 없는 게 ELW입니다. 그래서 어려울 수 있지만 우리가 일단 시작한 이상은 양쪽을 갖고 여러분들이 자 팔아 나간다. 깡통을 찰 수는 없어요. 물론 5원짜리 콜과 5원짜리 풋은 안 되겠죠. 지금 등가격 코스피 200 지수가 예를 들면 330이다. 그러면 330보다 기대치 325 정도다. 그럼 기대치 330 올라가는 콜 떨어졌을 때 320 떨어지는 풋 요 정도에만 기대치로만 걸어도 여러분이 자 깡통을 찰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팔았다가 다시 잡아도 안 돼요. 다시 잡을 때는 100만 원이 수익이 나서 200만 원 됐다. 팔아서 10만 원만 저가로 정말 세면 가는 거고 아니면 자 10만 원 포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고 팔았다가 100만 원을 더 갈 거야. 그래서 주식까지 팔아서 넣었다. 200이 됐다. 자 그대로 무너질 때는 그냥 그대로 사라져 버립니다. 수익 나는 쪽은 팔아가면서 물량을 줄이기가 ELW의 특징입니다. 자 그래서 최근에 등락이 작았지만 의외로 1점 몇 퍼센트에 막 움직임이 크지 않아요. 근데 등락이 작았는데도 이미 상품들이 물론 지금 저희는 당월은 이미 다 매도를 하고 베팅 물량 조금씩만 차월을 본격적으로 거래를 했는데 그럼 지난주도 등락이 없었고 이번 주도 등락이 없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자, 지금은 위험한 시기가 아니라고 지난주 녹화 때도 등락이 금요일 날까지도 없으면 많이 채워야 된다. 많이 채워 넣어야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많이 채워 넣었는데 등락이 안 나오냐? 아니죠. 등락이 없었기 때문에 당연히 이번 주에 등락이 엄청나게 컸습니다. 콜백, 풋백 갖고 있다가 등락이 나와보니 그때야 막 자금을 넣는 게 아니라 팔아가야지 돼요. 근데 콜이 100, 풋 200, 두 배씩 갖고 있다 그러면 합성 수익이 50%여도 200만 원. 콜백, 풋백일 때 합성 수익이 50%면 100만 원이요. 그러니 200이 낫다. 더 많이 적극적으로 팔 수 있고 저가를 일부를 들어간 건데 당연히 이번 주에 등락이 나오기 시작을 했어도 자 안정적인 등락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즉 수익률이 크지만 풀이 축소가 과도한 상승은 아니라고요. 자 보여드리겠습니다. 바로 이번 주인데요. 8월 10일 날이에요. 풋이 올랐어요. 당월 풋이 이만큼 상승했습니다. 280, 200, 156. 물론 당월 풋은 거의 안 갖고 있습니다. 배팅 정도 이 풋은 안 갖고 있어요. 저희는 차월을 갖고 있어요. 차월을 알차게 팔았죠. 오른 만큼만 빼놓는 거예요. 그럼 비중이 어떻게 될까요? 콜 2대 풋 1 아니면 1점 많아야 1.5 안 돼요. 오른 만큼 보통 콜 2대 콜 3이다 그러면 풋 한 1.5 1.6, 1.7을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70% 이상이 절대로 넘어가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러니 10일날 어떻게 했을까요? 콜을 풋을 당연히 수익 난 만큼을 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딱 넘어왔는데 그 다음날 한번 보세요. 다음날 똑같은 지금 제가 보여드린 거 다음날 이건 당월입니다. 당월 비중이 이랬어요. 하지만 저희는 차월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도 여러 가지 당연히 이 와중에는 풋을 다 팔아버려야지 돼요. 당월 풋은 거의 다 팔아버려야 되고 이때도 오늘이 만기니까 그걸 당연히 팔아야 되죠. 다음으로 딱 넘어왔는데 88 한번 보세요. 88. 자, 40원짜리가 210원, 500%가 올랐고요. 87은 1000%가 올랐습니다. 자, 이 정도로 원래 그렇다고 여러분이 이날 10일 날 얼마나 지수가 많이 떨어졌을까요? 오늘 지수가 얼마나 많이 올랐을까요? 불과 오늘 8월 11일 1.52밖에 안 올라왔는데 저가 콜이 1000%까지 자
이게 바로 줄 세우기예요. 한 옷가 차이에 줄 세우기가 나오고 있죠. 퍼센트가 이렇게 차이가 났습니다. 이게 바로 ELW. 팔지 않으면 안 돼요. 물론 당월은 철저히. 전날 자 95원짜리가 5원 돼버렸죠. 자 이렇게 하라 그래요. 오른 만큼을 다 팔아버려야 되는데 이건 당월입니다. 저희는 차월을 갖고 있어요. 차월도 아주 안정적으로. 이 얘기는 당월을 여러분이 거래를 나머지 짜투리를 갖고 있어도 일부의 매도 기회는 주지만 자 팔아 나가셔야 됩니다. 하지만 당월을 10 갖고 있다. 그러면 차월은 자 200 갖고 있어도 전혀 걱정이 되지 않는 거고 차월은 양쪽이 움직였습니다. 즉 전날 콜 푸시 움직이고 8월 10일 날 그 다음 날 콜이 움직였는데요. 오늘이죠. 풋 매도하고 나서 저가 콜이 가격이 떨어졌잖아요. 200원짜리가 이날 이 푸시 움직인 날 200원짜리가 어떻게 됐겠어요. 150원 더 떨어졌겠죠. 120원. 근데 그 다음 날 거의 대부분이 팔렸어요. 콜이. 적정 콜들이 다 팔리기 시작하고 일부의 안전한 콜은 그대로 남아있었지만 그래도 걔도 물량을 빼서 저가로 들어가는 거예요. 조금은 낮은 걸로. 그 대신 50%는 팔아버리는 거죠.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정말 세면 저가가 움직이는 거고 정말 아니면 방향이 바뀌니까 자 잘 판 거고 비중을 줄이는 거고 자 그런 구간이 됐는데 이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바로 상품이 넉넉하다는 거예요. 9월까지는 엄청 넉넉하진 않아요. 지금 저희가 차월을 갖고 있잖아요. 9월을 10월 만기부터 넉넉합니다. 자, 3개월 뒤에 등록을 하니까 10월 만기물은요. 10월, 9월, 8월, 7월에 일단 등록을 엄청나게 많이 해서 8월, 9월, 10월 상품은 넉넉히 있기 때문에 작은 등락으로 근데 이게 어떻게 풀이가 되냐면요. 넉넉히 많다는 건 대출받아서 많이 상품을 걸어놨다는 거예요. 작은 등락에도 회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떡해요. 상품은 지수가 움직일 때 위로는 420, 코스피 200 지수 지금 325, 330 뭐 여기 이렇게 되는데 그리고 떨어질 때는 270까지도 풍부합니다. 그럼 작은 등락에 이런 줄 세우기 보이시죠. 이만큼 차이가 나야지 돼요. 줄 세우기. 한 옷가 차이에 이 정도씩 자 움직여버려야지 돼요. 원래 4개 정도 상품이 차이가 나면 2배 이상 되거든요. 자, 이건 2배가 넘어갔잖아요. 저 4배 이상, 5배 이상, 6배 가까이도 차이가 난다는 건 10월 만기물에 대한 영향이 계속 9월로도 8월로도 오고 있기 때문에요. 등락이 충분히 상품만 많다 그러면 ELW는 바로 지금이 여러분이 매수하기에 좋은 시기. 10월 오늘 10일 날 만기에 등락이 컸는데 등락이 컸지만 차월은 예쁘게 10일 날 푸시 움직이고 물량을 줄이고 오른 만큼은 줄여야지 돼요. 오늘 콜이 움직이고 오른 만큼은 줄이는데 평단이 안 됐는데요. 평단이 안 된 콜이 있지만 이미 하루 만에 회복을 한 콜들이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비중을 줄였을 때 거의 동률에 가깝거나 푸시 콜이 훨씬 풋 대비 조금 더 줄어드는 상태예요. 그러니 더 좀 줄여야죠. 오른 만큼은. 자, 근데 내일 콜이 가면요. 그러니까 한 방향 정도, 한 호가, 두 호가 정도 저가를 들어가는 거예요. 내일 콜이 가면요. 물량이 풋보다 적은데 저가가 더 많이 움직이잖아요. 자, 줄 세우기 보셨잖아요. 가격 상게 더 많이 움직이는 것처럼 그 대신 내일 풋이 되면 오늘 잘 팔았다 해요. 물량이 줄어드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은 수익 난 것만 회수해 나가시면 됩니다. 지금 이제 차월물 갖고 계시는데 내일부터는 당월물이 되고 여러분 이 방송 토요일 날 보시게 됩니다. 월요일 날 비중 잡을 때 어려우시다. 자, 국채 발행이 뭐가 있고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 월요일 하루 쉬고 이제 화요일 날 방송을 하게 되는데요. 그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화요일에 맞춰서 채권 발행이 있습니다. 근데 알고 싶으시면 바로 샵 3772에 구미영 치시거나 바로 휴대폰 딱 QR코드에 갖다 대시면 노란 톡방으로 오십니다. 노란 톡방에 참여번호 1234를 밑에 써 있잖아요. 치셔야 되는데요. 들어오실 때 이제 제가 어떤 식으로 자 오늘 시장이 어떤 채권이 몇 시부터 진행이 되고 이럴 때 환율이 방어가 되면 콜이 움직인다. 이럴 때 환율이 방어가 되면 대기 자금이 풋 쪽으로 가는지 자 이것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국채 우리 시장에는 환율 시장이 제일 크고 환율이 제일 커요. 이 안에 채권이 이렇게 있는데 코로나 때 채권 발행을 많이 하잖아요. 우리가 주식을 막 발행하고 올려갖고 막 그 자금으로 그렇죠?
자, 부양을 하는 게 아니라 채권을 많이 시장에 풀어서 이렇게 되는데 이 부분이 인플레이션을 오는 거예요. 이 넘어가는 이 부분이 금리를 올림으로 인해서 이 채권의 이 부분이 자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자금이. 그리고 이 안에 원자재가 있고 그리고 이 안에 바로 부동산이 있고 근데 이 자금이 자 지금 올려야 되는 금리를 올리면 멈춰야 되는 구간에 러시아가 문제였죠. 러시아 전쟁 때문에 못 올리다 보니까 스태그플레이션은 이렇게. 근데 지금 이 구간이 되지 않았습니다. 멈추기 시작했어요. 얘가. 그래서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상승폭이 둔화가 됐다. 자, 10씩 올라가다 갑자기 5, 4, 3 이렇게 만드는 게 바로 금리를 인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이언트 스텝 0.75로 올린다 보다는 0.5 그리고 그 이후에 0.25, 0.25 이렇게 올릴 수 있다라는 의견이 우세하게 60% 이상 많아졌다고요. 그전에는 0.75, 75BP 올린다라는 얘기가 더 60% 이상이었는데 지금은 자 순화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CPI 상승폭이 둔화가 됐기 때문에 바로 금리를 그래서 적절히 올리면 CPI 소비자 물가지수가 둔화가 되는 거예요. 시장 금리가 올라가는 상승폭이 빠지고 있어서요. 자,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드렸던 건 10년물 채권에 금리가 빠지고 있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자 소비자 물가지수가 둔화가 됐지만 그 누구도 알 수 없지만 자 일단은 그런 흐름은 시장 금리, 10년물 채권 금리도 시장 금리에 일부분 포함되잖아요. 그 10년물 채권 금리가 미국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상승폭이 점차 줄어들어서 줄어들었기 때문에 자 지금 일단은 다 안도의 한숨을 쉬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자 계속 이런 방향으로만 잠깐의 악재가 있을 때 풋으로 수익을 낼 수 있어도 콜로 상승하는 게 낫죠. 하지만 콜맹이나 풋맹이 돼서는 안 됩니다. 오르는 쪽은 우리는 무조건 팔아 나가야지 오늘 콜을 안 팔았다. 비나이다 밤새서 내일 움직였다. 자, 하지만 위험성은 있는 거예요. 내일 콜이 세게 나온다. 한 단계 저가를 갖고 있으니까 세겠죠. 하지만 물량은 반 이상 줄여버린 거죠. 갖고 있는 거에서부터 한 단계 밑으로 가면서 그대로 100만 원을 저가로 간다. 안 되죠. 50을 팔아서 50만 원을 저가로 넣어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은 일단 그런 구간입니다. 자,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양매수를 해서 기다리면 되는데 이 숫자에 너무 몇 배 갔다에 현혹이 되시는 게 아니라 이만큼 ELW의 등락이 크다고요. 11일 날 오늘이에요. 불과 지수가 1.52%밖에 상승을 한 게 아닙니다. 1.52% 상승했는데 당월에 87콜, 저희는 87콜은 예전에 거래했을 때 더 싼 86을 거래했던 거 자, 자고 나니까 133.33%까지 고점을 찍었고 자고 나니까 그날 하루 만에 140%, 그 다음날 그렇지만 그거보다 더 높은 콜이 다 이것도 여러분이 지금 가격이 전날 대비 전날 5원짜리가 이렇게 상승했다는 거예요. 전날 자 시가로 한 지금 25원 뭐 이렇게 시작하다가 전날 기준으로 그만큼 등락이 커졌습니다. 당월이. 이 이유는요. 자 풋으로 갔다가 11일 날 콜로 갔잖아요. 이 얘기는 아직도 풋 가격이 높다는 거예요. 풋을 시장에 공급을 하잖아요. 오늘 일단은 지수가 떨어지면 콜을 공급을 하고요. 지수가 오르면 시장에 풋을 적극적으로 공급합니다. 풋 가격이 높은 데서 공급을 하다 보니 어저께 올랐었잖아요. 10일 날. 그러니 오늘 그 공급한 풋 대비 콜을 회수해야 되니 더 적극적으로 지수가 1.5인데 올라간 건 657배예요. 즉 1000%가 수익이 났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위험해서 이거 안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얼마나 갖고 있겠어요? 짜투리 갖고 있다. 10만 원 이상 못 들고 있죠. 하지만 당월물은 그렇지만 차월물을 10만 원이고 갖고 있는데 얘가 얼마나 올라가겠습니까? 1000% 갔어도 여러분이 보시기에 10배, 100만 원 들었죠? 1000% 10배. 근데 그러니 당월물을 자 처분을 하고 차월물을 수익으로 이미 콜드로 익절을 하고 차월을 갖고 있는 거예요. 차월은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더 갖고 있는데 50%, 60%만 올라도 훨씬 수익이 더 크고 비나이다 할 필요가 없이 양매수. 전날 10일 날 풋이 움직였으니 풋은 그만큼 팔고 콜을 갖고 있는 거죠. 물론 ELW 대비 657배 지수 대비
자, ELW는 이만큼 양매수를 하면 기다릴 수 있지만 중요한 건 오른 만큼은 매도를 하신다고요. 여러분이 여기서 오른 만큼을 헷갈려 하실 수 있으세요. 예를 들면 콜을 100만 원 갖고 있고요. 풋을 100만 원 갖고 있어요. 근데 이번에는 어떻게 나왔냐면 10일 날 풋이 움직였어요. 그러면 자, 200원짜리 풋이 움직였어요. 그러면 그 다음 날 이 200원짜리 갖고 있었던 콜은 이날 100원으로 뚝 떨어졌죠. 근데 그 다음 날 11일 날 1.5일 때 대부분의 콜이 몇 개를 제외하고서는 다시 200원 이상으로 올라갔다고요. 자, 이 얘기는 원래 지수가 하락을 했나 이렇게 되면 높은 콜을 조금 더 삽니다. 비중이 늘리게 돼요. 하지만 늘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변동성이 커졌기 때문에 불과 1.5위에 원래 푸시 움직이고 나면 저가, 콜이 다 저가이기 때문에 고가를 조금 사놔요. 그리고 오늘처럼 콜이 움직이고 나면 풋을 고가를 조금 사놓습니다. 근데 그럴 필요가 없는 이유가요. 풋은 지금도 가격이 높습니다. 하락할 때 풋보다는 콜 수익이 더 커요. 풋 가격이 막내가 이미 다 나와 있어요. 가격이 싸졌지만 그래도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 오늘 같은 날도 높으니까 풋을 안 사놨습니다. 하지만 그 전날 지수가 하락을 했다 콜로 갔는데도 불과 1.52에 다 회복이 된 거예요. 그리고 플러스로 예약 매도 그런 게 다 매도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수 자 차트만 보고 주식 단타를 친다 손절 안 하면 안 되죠. 모르잖아요 상황이. 하지만 ELW는 양매수를 갖고 있습니다. 얘도 자금 흐름만 보는 거예요. 시간에 한 달. 하지만 여러분이 어떤 종목을 차트만 보고 들어가서 단타를 칠 때 기술적인 매매를 할 때 단타를 칠 때 무너지면 그냥 손절이잖아요. 하지만 ELW는 손절이 아닌 기간이 남아있을 때는 반대편을 코를 갖고 있다가 반대편을 딱 잡았을 때 풋을 적어도 마이너스는 그 순간에 헤지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마이너스 폭이 엄청나게 그대로 깡통을 찰 수는 없다는 거죠. 수익률만큼을 팔아나가는 거죠. 40% 올랐다. 내가 풋 100만 원어치 갖고 있다. 40만 원 매도해요. 콜이 마이너스가 60%예요. 또 오른 만큼은. 자, 그 대신 콜이 마이너스 60%인데 풋이 40% 올랐다. 이렇게 불안할 때는요. 50%를 팔아서 나머지 50 중에 한 20을 저가를 해놓으면 진짜 풋이 움직일 때 저가가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이런 기법들도 있지만 이거는 수익을 크게 내기보다는 잔악계나 잃지 않는 매매예요. ELW는 자고 나면 튀어버리는 거. 자, 자고 나니까 바로 우리가 이 당월물에 이렇게 저가를 갖고 있지는 못해요. 자고 나니까 아침에 시가에 요 87풋은 400%가 움직였습니다. 이렇게 자고 나면 튀는 게 ELW지 우연히 원금을 회수한 이후에 지난달은 한 1,200% 정도 충분히 그리고 오늘까지의 수익은 바로 자, 8월 11일까지의 차월물 수익은 8월 만기예요. 우리는 이제 조금 손실인 풋과 풋은 어저께 올랐다가 하지만 더 들어간 게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콜을 갖고 다음 9월물을 맞이하게 됩니다. 물론 이때는 금요일날 등락이 조금 없다. 그럼 우린 손실부터 시작을 해가지만 그렇게 거래를 해야 됩니다. 이 차월을 일로 넘기는 게 아닌 지난달로 넘겨야 돼요. 왜냐하면 그 차월을 많이 들어간 건 못 빼낸 콜과 풋의 당월에 조금 저가들에 대한 헤지가 될 수도 있고 또 자 당월물에 콜과 풋이 거래가 거의 정지가 되는 구간이었기 때문에 차월을 들어간 거기 때문에 수익률은 넘깁니다. 자, 근데 이번 주도 아주 안전하게 움직인 만큼 양쪽에 풀이 축소가 되지 않아요. 풀이 축소는 한쪽이 너무 많이 오르거나 한쪽이 너무 많이 떨어진 건데 콜풋 움직였습니다. 합성 수익이 거의 비슷해요. 보합이요.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 하지만 움직이는 쪽을 더 들어간 거죠. 저희가 풋이 수익이 나니까 팔고 그러면 콜이 근데 수익이 나니까 팔고 그래서 오르는 쪽만 팔아나갔기 때문에 합성 수익은 지금 제로입니다. 물론 우리 계좌는 늘어났지만 수익은 자 그래서 금요일날까지도 조금은 자금을 들어갈 수 있는 구간이에요. 막 엄청나게 차월이 터진 게 아니라 줄였기 때문에 안 줄였다. 그러면 오늘 쌤쌤이 되는 거죠. 정말 수익은 없는 거죠. 하지만 풋이 오른 만큼 줄였고 콜이 오른 만큼 줄였습니다. 금요일날 둘 다 살짝 수익이 안 나도 우린 충분히 기다릴 수 있는 콜풋을 갖고 있고 자금을 더 넣을 수 있는 구간입니다. 자, 이제 다음 페이지 보겠는데요. 바로
657배도 상승한다. ELW 보실 때요. 8월 11일 코스피 지수가 자, 코스피가 상승하는데 관망만 하고 있다. 자, 그럼 그죠? 코스닥도 상승하고 코스피도 상승했지만 관망만 하고 있다 아니라 좀 콜이 이렇게 1000% 올랐어요. 근데 차월이 1000% 오른 게 아니에요. 차월은 푸시 더 어저께 오른 거에서 더 많이 떨어진 게 아니라 그 떨어진 만큼의 콜이 감쌌습니다. 그러니 자 어저께 콜 10, 풋 10이었는데 이 콜을 5를 줄였어요. 그리고 이 푸시, 이 콜이 자 어저께 마이너스 난 부분을 다 그대로 올라가서 다시 10이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더 올라갔어요. 그래서 줄였습니다. 근데 오늘 콜 상승이 풋 상승보다 더 컸어요. 이것만 해도 알 수 있어요. 지수가 올라간 게 엄청나지 않는데 어제 10일 날 풋 상승보다 콜 상승이 컸다는 건 풋 가격이 높다는 거예요. 시장이 지수가 올라갈 때는 풋을 공급을 하는데 자 풋을 공급을 하는데 콜이 더 많이 상승했다는 건 풋 가격이 높기 때문에 그러니 콜을 조금 더 뺐습니다. 내일 올라가도 괜찮아요. 지수가 올라가도 콜을 괜히 그건 모르는 거잖아요. 타임머신을 타지 않는 단지 우리는 조금 더 저가를 들어갔다는 거죠. 그래서 비중은 지금 이렇게 뺐다 그러면 푸시 5다 그러면 콜이 5냐고요? 아니요 2.5나 3이요. 더 많이 빼는 거죠. 그 대신 이걸 저가를 조금은 들어가는 거죠. 전혀 안 움직이는 게 아니라 자 2.5에서 3 정도 들어갔다 그러면 2는 조금 안정적인 거 그리고 1 정도는 좀 저가를 들어가 있는 상태예요. 그럼 진짜 세다 그러면 얘가 움직이는 거고 다시 푸드로 가면 요게 움직이는 거고요. 지금 그래서 ELW는 다른 거 없습니다. 일단은 목표는 원금 회수예요. 원금만 회수하고 나면 수익은 우연히 우리가 원금을 회수하고 나서 등락이 적게 나올 수도 있고 등락이 크게 나올 수도 있고 자 이거는 우연입니다. 그 잔악계나 원금 회수를 파생이기 때문에 그 이유는 상승할 때 당월에 싸구려가 아니어도 어떠한 콜도 이 정도까지는 아니어도 이럴 때도 있습니다. 몇백 프로가 오를 때도 종종 있기 때문에 그때 수익이 그때 판가름 나요. 누군가가 나는 간신히 이번 달 100% 했는데 200% 났다 그러던 말던이에요. 정말 수익이 클 때 물량을 확 줄여야 됩니다. 그게 ELW가 아주 토끼같이 탁 튀어올라야 되겠죠. 얼른 벗어나야지 돼요. 그게 ELW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ELW가 막 조급하게 사고팔고 해야 될 것 같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자 편안하게 갖고 있다가 수익난 부분을 줄이고 수익난 부분을 줄이다가 정말 셌을 때는 완전히 많이 줄이고 저가만 1만 놔두는 거. 그 다음날 튄다 그 일이 또 팔고 일의 반만 또 2분의 1만 놔두고 더 저가로 방향이 바뀐다 그러면 잘 판 거예요. 자 ELW는 끝까지 원금을만 회수하신다 여러분 생각하시면 수익이 얼마든지 날 수 있지만 여러분이 1A로 콜이다 푸시다 이러면 수익이 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비중을 꼭 잡아내야 됩니다. 자 당월 ELW 87콜이 1000% 수익을 낸다 그렇다면 차월도 강한 다는 거죠. 그런데 차월은 아직은 합성 수익이 오늘 우리가 골드 수익이 여러분이 낮습니다. 골드 수익이 낮지만 자 어저께 푸셔서 10일날 8월 10일날 푸셔서 콜이 더 평단을 낮추지 않았는데도 콜이 더 세게 올라갔어요. 근데 푸 가격이 반 이상 줄어들었으니 이 콜의 수익이 훨씬 더 커지는 거죠. 더 넣을 걸 그건 모르는 거예요. 그럼 풋을 아예 다 팔았죠. 오늘 지수가 올라갈 줄 알면 콜을 뭐 더 넣 자, 집 팔아서 넣어야 되잖아요. 그게 아닙니다. 비중을 잡아가고 오른 만큼만 줄여가고 정말 셀 때 다 팔고 일부만 저가를 정말 튀면 그 일이 엄청나게 가는 거고 자 아니면 그 일은 녹아버리는 거기 때문에 잘 파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ELW의 비중입니다. 자 다음 페이지 보겠는데요. 바로 ELW는 짠, 어떤 주식 단타도 따라올 수가 없다. 따라올 수 없어요. 여러분 주식은 단타 치다가 물리면 그냥 끝입니다. 매도해야지 돼요. 그렇죠? 손절 쳐야지 돼요. 재무구조를 보고 들어간 것도 아니고 기술적으로 들어갔는데 무너졌다. 자 기술을 걸었는데 무너졌다. 그냥 매도해요. 근데 ELW는 반대편 헤지를 잡을 수도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오늘 1.52% 상승했다. 그러면 자 1000만 원대 고점이 15만 2천 원이에요. 자 2천 원인데 여러분이 보셨을 때 자, 이 1000만 원이었다면 이때 리스크가 왜 크냐고요? 먼저
이 1000%짜리를 볼게요. 얘를 100만 원만 들어가야죠. 그럼 10%만. 그러면 1000만 원 수익인데 우리가 이걸 보고 ELW를 1000만 원 넣는다. 자, 수익이 그러면 이만큼 낮겠냐고요? 1000만 원이 1억이 되냐고요? 아니요. 그러면 1000만 원 갖고 한 종목에 ELW를 넣었다. 자, 1000만 원 되기도 전에 1000만 원에서 한 10만 원, 20만 원 될 때 팔아버리게 됩니다. 그게 ELW예요. 감당할 수 있는 만큼. 그리고 ELW 하면서 자, 이렇게 양매수가 나지만 우리는 감당할 수 있는 만큼 지수 대비, 자, 지수 대비 아까 보셨잖아요. 457배까지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4배에서 4,50배 정도가 움직여버리게 됩니다. 지금은 또 그동안에 ELW 상품이 많이 등록을 미리 못해놨어요. 그러다 보니 3개월 전에 등록을 해야 되는데 우리 여기에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의문이 있잖아요. 많이 등록해놓지 왜 많이 등록을 안 했을까? 등록을 하는데 그만큼 빚으로 풀어야 되니까. 자, 근데 지금 많이 등록이 됐다는 건 작은 등락에도 지수의 변화에도 ELW는 움직임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근데 움직임이 나오던 말던 수익 난 만큼은 빼야 됩니다.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전에도 몇 번씩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이렇게 하면 깡통을 찰 수가 없습니다. 마이너스 한 20%까지도 정말 최악의 경우에는 하지만 깡통을 찼다. 그거는 원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콜이 지금 200원이에요. 그리고 푸시 200원이에요. 자, 이날 푸시 100% 올랐어요. 그래서 400원이 됐어요. 근데 이날 콜이 떨어져서 100원이 됐어요. 그러면 400원에 오른 만큼을 빼야지. 그래서 뺐습니다. 자, 반 이상을 더, 이 정도 올랐으면 더 많이 빼야 되지만 뺐는데 뺐습니다. 그 다음 날 그래서 회수를 200원 중에 100만 원을 회수를 했다고 치세요. 그 얘가 쫄아들어서 자, 100만 원이 200, 200만 원이면 400만 원이긴 하지만 줄어들었는데 그 다음 날 조금 올랐는데 내 평단이 200원인데 올랐는데 170원밖에 안 돼요. 얘가 한 30% 오르고 40% 올라도 그래도 마찬가지예요. 이쪽에서 풋으로 수익이 났기 때문에 여러분이 물량을 더 넣지 않으면 전 높은 풋을 콜을 사거나 이러지만 이번에는 안 넣습니다. 변동성이 워낙 큰 구간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낮은 가격의 콜을 갖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움직임이 잠깐만 움직여도 나와서 뒀더니 오늘 당연히 평단 위로 올라가서 수익으로 마감을 했는데 매도가 됐습니다. 근데 이럴 경우에 자 200원짜리가 그 다음날 콜로 가서 내 평단 밑에 170이라고 안 파는 게 아니라 아닌 말로 자금을 투입 안 해도 오른 만큼 이날 40%가 올랐다. 40%를 파는 거예요. 그러면 수익을 까먹더라도 우리가 깡통을 찰 수 없는데 여러분이 깡통을 차는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올랐을 때 콜과 풋이 있어요. 풋이 있을 때 이 200원짜리 풋이 400원이 됐는데 주식 팔아서 더 넣어요. 넣어서 더 많이 샀더니 얘 가격이 떨어집니다. 그러니 그 다음날 방향이 바뀌면 어떻게 돼요? 얘가 100% 올랐죠? 이 콜이 올라갈 때 200원짜리 콜이 100원이 됐다가 자 올라갈 때 140원이 됐는데 얘는 빠지는 정도가 이 정도가 아니라 더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제는 200원이 아닌 400원에서부터 빠졌기 때문에 더 많이 떨어지게 됩니다. 근데 자금을 더 넣으니 평양이 맞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자금을 넣지 않더라도 내 평단을 생각하지 마시고 오른 만큼을 빼나가시든지 아니면 이 순간에 양매도를 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콜풋을 다. 그럴지언정 ELW에다가 깡통을 차진 않아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자금 대비 합성 수익이 30% 40% 났다 그러면 대단한 거예요. 하지만 더 크게 이걸 확대시킬 수 있는 건 바로 여러분이 지금 이 방송을 보시면서 기법이라고 하지만 이 기법은 자금을 보면서 해나가야 되거든요. 환율과 채권을. 근데 그냥 품만 갖고 기다린다. 타임머신을 타는 거예요. 또 품만 갖고 계속 평단을 낮춰가는데 푸시 올라갔어요. 내 평단이 정말 지난달에 1200원 뭐 이렇게 갖고 계신 분이 있었는데 그 푸시는 당연히 지금 존재도 없이 5원에 팔리지도 않습니다. 평단을 1400원부터 낮춰서 1200원, 1100원이 돼도 소용없습니다. 평단을 낮추는 게 아니라 양매수를 갖고 채권 발행을 보면서 오르는 쪽을 더 들어가야 되죠. 근데 여러분은 자 1A는 절대로 ELW는 ELW 1A인데 수익이 났다. 그러면 거래는 그만해야지 돼요. 그 수익으로 감사하다고 생각해야죠. 타임머신을 타고 가서는 안 됩니다. 자 ELW는 원금을 절대로 잃지 않아야 된다라는 생각 속에서 가지고 있다가 우연히 자고 나면
몇백 프로씩 터질 때 그때 수익을 줄여야지 돼요. 물론 지금 같을 때 몇백 프로 터진 거 당월물의 저가죠. 저가지만 자 그렇지 않을 경우에도 오른 만큼은 팔아 나가셔야 됩니다. 자 다음 페이지인데요. 바로 ELW가요. 당월물이 휴지 조각이 될 수도 있는 물량보다는 차월을 안전하게 저가 공략이 답이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가를 공략해야 된다고요. 이제 오늘 자 여러분이 이제 이 방송 녹화는 토요일 날 보시게 됩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금요일 날 등락이 없다. 그러면 토요일 날 미리 자 ELW의 흐름이 어떻게 되던 등락이 크지 않았기 때문에 금요일 날 자금을 늘린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토요일 날 여러분이 방송을 보실 때도 자 등락이 월요일부터 적어도 저희는 늘린다고 아니나 다를까 수요일 날 푸시 터지고 목요일 날 콜이 터졌습니다. 적은 자금보다는 많은 자금이 합성 수익이 더 컸어요. 근데 자 저는 녹화를 지금 목요일 날 합니다. 바로 금요일 날 내일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은 목요일 토요일 날 타임머신을 제가 이제 타고 가는 거겠죠. 금요일 날 50년물채권 발행이 있어요. 원래 50년물채권은 선거 전에는 풀지도 않습니다. 우리 채권은요. 2년, 3년, 5년, 10년, 20년, 30년, 50년 물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갖고 있는 가장 큰 초장기채예요. 엄청나게 많이 발행을 하진 않지만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요. 10년, 30년, 50년 있죠. 근데 20년 물이 껴있으니 20년 물도 아주 그냥 애물단지니까 50년 물을 풀지 말던지 아니면 20년 물을 풀지 말던지 이렇게 돼 있는 채권 구조예요. 그러니 50년 물을 하지만 우리가 갖고 있는 중간에 껴있는 20년 물보다 자, 초장기채입니다. 급등락의 지수를 그날 하루에도 지수가 변화무쌍하게 움직입니다. 글로벌이 올랐다. 아침에 콜이 나왔다. 하지만 50년물은 초장기채 때문에 또다시 밀리고 올라가고 이게 지수가 아니죠. 채권이 금리를 땡기고 낮추고 올리고 이런 환율에 의해서 움직이지만 50년물은 작게 풀어도 등락이 올 수 있는 채권이에요. 그러니 저가를 조금씩만 콜풋을 갖고 기다려야 되는 거죠. 이미 근데 우리 계획대로는 아니지만 이건 계획이 아니에요. 오른 만큼을 팔다 보니 수요일 날 지수가 떨어졌을 때 푸시 상승을 해서 팔았고 자 지수 여러분 그냥 주식 단타 쳤을 때 기술적인 단타 지수 밀리면 아무래도 못 올라가잖아요. 근데 저희는 푸스로 수익을 냈고 콜은 목요일 날 오늘 녹화한 날 수익이 크게 났고 그러니 금요일 날 저가를 일부는 갖고 있고 등가격에 최대한 안전한 콜을 또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금요일날 이제 등락이 나오기 시작하다 보면 가장 큰 등락이 나올 수 있는 거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생각하시는 게 왜 금요일날 풀까? 물가채도 바로 금요일이 토요일, 일요일, 이번에 월요일까지 묶어놓잖아요. 자금을. 그러다 보니 금요일이 가장 휴일 전이라 등락이 나와도 자금 변동성이 적기 때문에 그 이유는 50년물도 그렇고 물가채도 그렇고 지난주는 물가채였습니다. 천억 그만큼 등락이 크기 때문에 금요일날 잡는 거예요. 자 그리고 금요일날 지수 금리가 올라가고 떨어지는 변화무쌍하기 때문에 오늘 목요일날 환매수가 있었습니다. 채권을 100원에 사서 그냥 사기만 하면 102원에 주는 건데 오늘 27조 5천억 원이 있었거든요. 25조밖에 안 나왔어요. 그 얘기는 금리가 계속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자 2% 몇 프로를 더 준대는데도 2조 5천억 가까이가 매도를 안 했습니다. 그랬을 때는 우리가 금요일 날 자 어떤 등락이 나오더라도 우리는 가지고 있는 콜풋으로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는 구간입니다. 금요일 50년물 채권은 변화무쌍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채권을 보지 않고 환율을 보지 않고는 ELW는 거래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여러분이 채권을 보지 않고 환율을 보지 않더라도 지난주 금요일 날 분명히 등락이 적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등락이 적다. 전 목요일 날 녹화를 하면서 그러면 월요일부터 안전한 콜과 풋으로 확보를 해놓으시라고요. 가지고 있었다가 자, 수요일 날 팔고 목요일 날 팔았다. 그러면 오른 만큼은 팔아 나갔다. 여러분이 금요일 날도 등락이 크게 나온다. 그러면 또 오른 만큼씩을 팔아 나가시면 충분히 이번 달 차월은 당월은 안 돼요. 당월에 가고 있었다. 자, 안 됩니다. 차월은 안전하게 운전을 시작을 하신 거예요. 해서 지금 구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운전을 하면서 느낀 게 우리 규정 속도가 있잖아요. 근데 그 규정 속도대로 가면 뒤에서 빵빵 돼요. 그러던 말던이에요. 우리의 수익은 빨리 도착이 아닌
규정 속도대로 안전하게 가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 비중을 지키셔야 됩니다. 또한 당월이 10보다 차월 200 보유가 안전하다. 바로 지금입니다. 자, 지난주에 당월은 안 되지만 차월은 물량을 채워놓으시라고 했습니다. 차월을 좀 빨리 들어갔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시초가 대비 자, 9시 45분 만에 82.32%가 움직여버렸는데 89콜이에요. 89콜. 여러분 이 89콜 당월보다는 차월이 이렇게 안전하게 충분히 움직입니다. 자, 그래서 차월을 들어가도 당월 10만 원 들어갈 거 차월 200이 훨씬 더 안전하다고요. 자, 다음 페이지인데요. 바로 이게 문제였던 거죠. 수익이 무한대 손이 실은 100. 이걸 떠버리면 안 돼요. 방향이 바뀌었다고 생각하세요. 안 팔았다. 자, 무한대역 때문에 100원이 정말 1,000원이 됐다. 더 들어간다. 큰일 납니다. 더 들어갈 바에는 얘를 팔아버리고 900을 팔아버리고 이 100을 저가로 200이 아닌 한 50원짜리를 들어가더라도 들어가셔야지 됩니다. 저가로 물량을 아니면 양매도를 다 치는 거예요. 자, 100이 1,000이 됐고 100이 깡통을 찼어도 200 넣어갖고 1,000이 들어갔다. 더 이상 한 근데 이 정도 차이가 나버리면요. 싹 다 물량을 줄입니다. 무슨? 그냥 그대로 두는 거죠. 지수가 올라가서 콜이 수익 났다. 자, 그게 올라가면 좋은 거고 아님 말고 자, 이 정도의 배포는 ELW는 있어야지 돼요. 이 포까지 양매도로 쳐야 될 필요는 없고 수익은 거의 팔고 한 10만 원만 남기겠어요. 저 같으면. 오른 만큼은 매도를 해야 된다. 그리고 오른쪽이 다음날 방향이 바뀌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오늘 지수가 1.52 올랐죠? 근데 금요일날, 전 녹화 목요일날 하니까 몰라요. 내일 또 2%가 간다고. 뭐 괜히 팔았다 모르잖아요. 방향이 바뀌면 오늘 올랐던 콜이 가격이 확 떨어집니다. 근데 오른다. 아직 그러기에는 그렇지만 오늘 오른 만큼이 엄청나게 몇백 프로가 아니에요. 자, 차월은 그렇지만 풋보다는 물량을 줄여놓는 거죠. 대신 한 단계 저가를 또 일부는 더 저가를 정말 세면 걔가 오르는 거고 정말 세지 않으면 왜 줄였냐고요? 내일 금요일날 지수가 하락을 했을 경우에 풋을 자 지수가 하락을 했을 경우에 콜 가격이 낮아지죠. 높은 콜을 살 수 있는 여유를 주기 위해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오늘 내일 지수가 오르던 말던 타임머신 타는 거 아니니까 풋보다 콜 물량을 줄이셔야 됩니다. 내일 지수가 올라간다. 하지만 한 단계 낮은 거기 때문에 100 갖고 있는 것보다는 50이 더 세게 저가를 들어간 거예요. 안전이 중요한 거죠. 근데 방향이 바뀌었을 때는 100보다는 50이 쪼그라드는 게 더 낫습니다. 그래서 오른 만큼은 항상 줄여야 됩니다. 어저께 풋을 줄였는데 오늘 콜 당연히. 근데 오늘 콜을 줄이려고 해도 줄일 수 있는 만큼 못 올라갔다. 그러면 등락이 적은 거예요. 올라간 만큼만 줄이면 돼요. 하지만 줄일 수 있는 상황에서는 수익금은 반드시 줄여야 됩니다. 이게 ELW의 특징입니다. 자, 이제 다음 페이지가 여러분께 항상 말씀드리는 요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이때도 ELW를 두려워하세요. 파생이라고 ELW라면 위험하다. 그건 양매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요. 지금 차월을 가지고 계시다. 당월은 끝났습니다. 이제는 일주일 뒤면 사라져버립니다. 그 5원짜리 우리한테 주지 않아요. 증권사가 가져갑니다. 근데 차월을 갖고 있는데 비중이 헷갈리시면 샵 3772에 구미형 치시거나 QR코드를 딱 휴대폰 갖다 대시면 노란 톡방으로 들어오십니다. 참여 번호 1234 치셔야지 돼요. 그러면 그날 어떤 채권이 발행돼서 환율이 방어가 되면 지수가 올라가는지 그것도 어떤 발행하는 채권에 따라 시간대도 자 미리 표시하는 채권들이 있습니다. 어느 시간대에 이 채권이 발행을 하고 자 어느 시간대에 또 중점적으로 지수가 금리가 올라갈 수 있는 이런 채권이 발행이 되는데 그때 환율이 방어가 되는지도 제가 노란 톡방에서 자 자료를 다 올려드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도움을 받으시면 안전하게 ELW 하실 수 있고요. 종목 매수로는 ELW 수익률은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냥 차트로 하지만 여기에 한 가지 가치주 또 가치주를 우리가 평가하는 게 아닌 채권으로 본 가치주의 수익률은 당연히 자 안전하죠. 근데 그렇지 않다면이야 차트만 보고 하는 주식의 단타는 ELW의 수익률은 ELW가
날짜 때문에 한 달 때문에 위험하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수익난 팔아가는 거예요. 수익금은 매도를 한 거죠. 여기에 매매 기준 수익률이 큰 만큼 리스크 관리는 바로 원금입니다. 철저하게 잔악계나 원금 회수요. 자, 원금 회수. 무조건 원금을 회수해놓고 수익금으로 매매를 하셔야 되는데 바로 차월은 지금 구간에요. 원금 회수가 자 되는 구간에서 이제 차월이 당월이 금요일날 된 거예요. 하지만 당월물이 엄청나게 크게 움직였어도 차월은 합성가가 예를 들면 오늘 풋보다 콜이 많았잖아요. 콜이 근데 풋은 10일날 줄였기 때문에 엄청나게 풋이 마이너스 50인데 콜이 막 100% 200%가 당월은 아니었습니다. 차월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오른 만큼을 줄여갔기 때문에 충분히. 그러니까 결국 합성 수익이 엄청나게 커서 물량을 확 줄여야 되는 시기는 아니었다고요. 하지만 오른 만큼을 빼놨기 때문에 금요일날 어떤 방향이 되든 저희는 이제 단타를 칠 수 있는 자금을 확보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대박 수익은 자고 나면 여러분 우연히 나는 거예요. 자, 여러분 ELW 하면서 파생이라서 막 ELW가 엄청나게 수익이 난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ELW는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수익이 날 때는 회수하고 물량을 줄여가야 됩니다. 자, 미국의 CPI 상승이 소비자 물가지수가 둔화됐다고 해서 다 안도를 합니다. 그러면서도 러시아가 이제 전쟁을 좀 마감을 해주면 이제 끝내주면 자 모두 다 그쵸 편안하겠죠. 전 다친 사람도 없고 자 그렇게 된다 그러면 여전히 우리가 하락장도 있고 상승장도 있습니다. 상승장에 누구나 다 원칙을 지켜야지만 수익이지 원칙을 지키지 않으면 주식도 수익 날 수 없습니다. 어떠한 장에서도 우리가 다 리먼도 이겨냈지만 지금 같은 장에서도 당연히 여러분이 ELW도 그렇고 가치주도 기다릴 때 기다리면서 수익금을 회수해 나갔다 그러면 안전한 매매가 되실 거예요. 여기까지 하고 마감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